아따 참, 이 어려운 걸 나보고 해보라 그래요 사람들이. 자, 어차피 시작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이제 이 영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뭐 해루질이나 낚시를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근데 이제 집에서 손질하려면 이 방법을 몰라요. 근데 이제 뭐 조개, 뭐 피조개, 키조개, 전복, 뭐 소라, 멍게, 개불, 해삼, 뭐 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한다 생각하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봄 시즌 되면 이제 서해안은 낚시객들이 많이 와요. 이제 그때는 이제 대량의 물고기를 손질할 텐데 그 전까지는 뭐 광어가 됐든 우럭, 농어, 도미 등등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저의 기술을 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 이것까지 바다에서 잡아오는 건 아니죠? 이거는 사먹는 걸로 하세요. 네, 아무튼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뭐 재능을 기부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최고순환입니다.